자, 여러분, 6과의 마지막 169쪽 강의 녹화하겠습니다. 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like the snake, 뱀들처럼, people generally think,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데디아라고 생각을 하죠? 자, 데디아에 뭐라고 생각하냐? anger and aggressive behavior are the same thing. 뭐라고 생각하냐면, anger, 화하고, 화내는 거 하고, aggressive behavior, 공격적인 행동이랑 are the same,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So, 그래서, they try to, 그들은 try to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하려고 노력하냐?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래서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their ang hold anger back, their anger back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의 화를 hold back 하면은 참다, 견디다 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참으려고 안에 담아놓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화가 났어도 화를 안에 담아놓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Anger is a natural feeling. Anger는 화는 natural feeling이다.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 That you get when something happens to you that you think is bad or unfair. 그랬어요. 데디아가 뭐냐면, 너가 얻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언제? When something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To you. 당신에게. That. 근데,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인지를 데디아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That you think is bad or unfair. 여기까지가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고, 대절은 이렇게 닫히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무언가인데 뭐냐면,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그죠? 뭐라고 생각해? is bad or unfair. 그게 나쁘다고. 또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당신에게 일어났을 때, 당신이 얻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쵸? 화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런 말이죠. However, 그러나, if you let your anger get the best of you. 그랬어요. If you let your anger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화를 get the best of you. 자, get the best of you 그러면 무엇무엇을 이기다. get the best of 그러면 무엇무엇을 이기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화가 당신을 이기도록. 무엇무엇을 이기다.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당신의 화가 당신을 이기도록, 당신을 압도하도록 당신이 let 한다면, let은 시키다, 내버려 두다, 이런 말이에요. 내버려 둔다면, 그죠? It can make you violent. 그것이, 그죠? 화가, 어떻게 할수 있대요? 당신의 화가 can make you violent. 당신을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고, cause you. 당신을 cause 하면은, cause의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어가 오죠. 보어가 오면 당신이 저 to 이하하도록 일으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 하도록 싸우도록 with others 다른 사람들이 싸워과 싸우도록 하던지 아니면 attack them, 그들을 공격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with others가 이 them이랑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람들이랑 싸우거나, 그쵸? 아니면 뭐 하게 한다, 공격하게 한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여기 to에 fight하고 attack이 or 사이에 들고 걸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when feelings of anger are held back. 근데
화의 감정이 참아졌을 때, they may build up the 그것들이 어떻게 될수 있대요? build up 하면은 쌓이는 거죠. 쌓이고 become 될수 있어요. so powerful. 여기에서 so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powerful이라는 형용사가 나왔고 대시 나왔죠? 자, 너무 뭐뭐해서 대디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so that에서 so that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형용사에서 이 파워풀에서 대디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파워풀, 강력해서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의 관계를 망칠 수 있고 even harm your health, 심지어는 당신의 뭐도 건강도 망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You can keep feelings of anger inside for a while. 당신은 화의 그 감정을 inside 안에 for a while 잠시 동안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말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Keep inside 그러면은 keep inside 그러면 무엇무엇을 말하지 않다, 뭐 드러내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이렇게 잘 담아놓고 그럴 수는 있지만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지만 for a while 그럼 잠시 동안이란 뜻이거든요.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지만 But eventually, 하지만 마침내 they will come out. 그것들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 거래요. 그리고 and then you may overreact. 그리고 너는 아마도 overreact 할 거래요. overreact는 과잉 반응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잉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 과잉하다가 아니라 과잉 반응하다. If you were suppressed anger, 그러면 suppressed는 억누르다. 그래서 억눌러진 화가 explodes. 폭발하는 거예요. At the wrong time. 잘못된 타이밍에 폭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you might even attack someone. 당신은 심지어 누군가를 공격할지도 몰라요. Who hasn't really done anything wrong. 이거 마치 우리가 짜증나면 엄마한테 여자친구랑 싸우고 가서 엄마한테 화내는 거 그거죠. 그쵸? You might even attack someone. 너는 심지어 공격할 수도 있어요. Who hasn't really done anything wrong? 실제로 아무 잘못도 안 한. 그쵸? Anything wrong이니까 잘못된 무언가를 아무것도 안한 누군가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 묻지마 살인 같은 거죠. 그거는 약간 정신병의 일종이지만 화를 너무 많이 참아도 적절하게 표출하지 못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보죠. Therefore, 그래서 it's better to learn 뭐 하는 게 나은데 그것이 더 낫대요. 뭐 하는 게? To learn to show your anger. 배우는 게 나은데 뭐 하는 걸? 당신의 화를 보여주는 것을 배우는 것이 낫다. In a positive way. 어떤 방식으로? In a positive way 그러면 그쵸. 긍정적인 방식으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you are mistreated. are 하면 비동사, 그리고 pp. 그죠? 당신이 학대당했을 때,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학대당했을 때, you probably, 당신은 아마도 can't help feeling, 그랬어요. can't help ing 하면 무슨 뜻이었죠? 했잖아, 앞에서. cannot help ing가 뭐죠?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can't help feeling 이것도 잘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화를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화를 안 느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But instead of 그러면은 뭐뭐 하는 거 대신에 acting aggressively.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거 대신에 you can start by saying 당신은 말함으로써 그쵸? by plus ing 동사에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라 그랬죠. 당신은 말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어요. I'm angry at you. 내가 너한테 화가 났어. Because 뭐뭐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한테 화가 났는데 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And 그리고 asking the person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어봄으로써 아니 여기에선 요청하는 게 더 좋겠다. 요청함으로써 여기서는 and하고 asking하고가 여기 바이에 and를 사이에 두고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엮여 있어요. 그렇죠? 병렬 구조로. 그래서 물어봄으로써 누구한테 the person 그 사람한테 나를 화를 나게 한 그 사람한테 뭐 하는 걸 뭐 하도록 요청해. asking이 여기서 요청하다로 해석하세요. 자꾸 내가 물어보는 거라고 하는데 요청하다. 자, 요청함으로써 to explain 설명하도록 his or her side of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해서 그나 그녀의 편에서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요청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en 그리고 you might ask 당신은 물어볼지도 몰라요.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 to make this better? 너는 우리가 뭘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to make this better 이 상황을 this 이것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Eventually 마침내 the two of you will 당신 두 사람은 will probably reach an agreement 어디에 다 도달할 거래요. reach는 도달하는 거죠. will probably reach an agreement 동의 예,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So deal with 하면 다루다 이런 건데요. dealing with anger this way 화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이게 주어가 되겠고요. make it a win-win situation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win-win situation win-win은 알죠? 둘 다 이기는 상황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problems can be resolved and bad situations can be improved by talking them out 그랬어요. 문제는 resolved 해결되어질 거고 그쵸? 그리고 bad situation 나쁜 상황은 can be improved 개선될 거예요. 뭐에 의해서? by talking them out 그것들을 밖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됨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bad situation이나 problems가 되겠죠. 여기 되면요.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됐으니까 질문은 수업 시간에 받도록 할게요. 강의 꼭 듣고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